박 씨에도 내 기주야. 너 이렇게 살아온 거를 보니까는 왼몸이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 여자의 몸을 비로는 태어났지만은 본인은 바지를 입고 태어난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사주고 신랑이 있다고 해도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사주 팔자예요. 또 머리는 굉장히 좋으셔. 천재 같고 수재 같고 수단도 좋고 또 머리도 좋고 하시는데 약간은 나의 운하고 사주하고 비껴 나간 게 있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약간 조금 덜 했을 수도 있는 기운이시거든요. 근데 본인네는 지금 3년 안짝으로 진상문이 하나가 들어요.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죠? 네. 거기서 사제 상문이 약간 진을 치셨는데 언니 아닌 내 배우자라든가 아닌 누군가 가족에 가까운 가족으로 조금 운이 막혀 있는 기운이 있어요. 또 본인은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땐 굉장히 외모적으로 예쁘고 뭐라 해야 돼? 수려하다 그래야 되나? 또 청순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깐깐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현명해. 그래서 내가 한마디 말을 할때 바른 소리를 해도 못되게 보는 사람들은 뭐 싸가지가 없네, 도도하네 이럴 수 있지만 언니는 천심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인데 엄마로서, 아내로서는 또 강한 사람이야. 근데 외로움을 많이 느껴. 네, 맞아요. 본인이 왠지 모르게 친구들을 만나도 만족이 되질 않고, 막말로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만족이 되질 않고, 항상 뭔가가 불안감 아닌 불안감이 약간은 들어오시거든요. 네. 또 올해는 이동이라든가 변동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동의 기운이 조금 같이 들어오셔요. 뭐 계획하고 있으면 아니, 계시죠? 아직은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근데 제가 볼땐 어디 뭐더 좋은 데나 아니면은 뭐 청약이라 그러든가 아니면 회사가 조금 더 좋아진다든가 이런 걸로 소식이 조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딱히 지금 당장에 큰 걱정은 보이지 않아, 사실. 그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여태까지 걱정 엄청 있게 살았는데 지금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네. 별로 큰 걱정은 없다 그래. 벌써 본인이 초년운에 또 중년운에 겪을 거를 많이 겪어왔어요. 가물이 많다 보니까 겪고는 왔지만은 고비를 다 넘어왔어. 어떻게 보면 운운이 한숨이고 진운이 눈물이 세월이 굉장히 많았고 본인이 혼자 울면서 진짜 베개를 적신 날도 많았어.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일도 있었는데 그 고비는 이제 넘어왔다 그래. 이제는 좋은 일만 조금 남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언니가 이 마음이 있는 거를 남들이 보면 아무도 몰라 고생한지. 근데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외롭고 뭔지 모르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공황장애 같이 있고 아,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두려움도 있어 그죠? 근데 신령이 봤을 땐참 열심히 살았다 그래. 시집 갔죠? 네. 왜 일찍 갔어?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본인은 사주 팔자에 시집을 늦게 갔으면 덜 고생을 했어야 되는 네. 사주야. 근데 너무 일찍 가다 보니까 마음의 고생, 금전의 고생, 인간의 고생이 같이 겸사겸사로 같이 겹겹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네, 고생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마음고생, 외로움, 많이 외로워서. 본인 자체 체구도 굉장히 작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시냐. 예, 강단은 있어. 깡따구도 네, 있고, 맞아요. 오기와 끈기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이 가중을 본인이 일으켜 세운 거랑 똑같아. 네, 맞아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셔. 제가 볼 때는 몇년 안에, 지금 문서운이 굉장히 좋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됐던가, 아니면 무슨 학원이 됐던가, 본인이 예술을 한다고 하면 예술 쪽이 됐던가, 뭔가의 문서의 기운, 남의 집 일을 한다고 하면 내 가게를 차릴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운이 분명히 들어와요. 지금 물론 언니 사주팔자가 고비고비가 가물이 많다 보니까 고비고비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큰 태풍 같이 불었다고 치면 그냥 잔잔하게 불어가는 바람과 같아. 여태까지 살아온 걸 보면 언니가 밀가루 팔러 가면은 바람이 불고 소금 팔러 나가면은 비가 내리는 형국이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에 이제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이렇게 밖을 보는 듯이 그런 기운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신랑 거도 같이 봐도 돼요? 응, 네네. 건강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 올해. 응? 신랑분. 응. 이 신랑은 이렇게 보니까 아,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3년 안짝에 시댁 쪽으로. 작은 아버님 아들. 응? 작은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작은 아버님 아들도 그래 성문이 들어가고 자꾸 줄로 가는 거야. 신랑분도 이번에 조심하셔야 돼, 건강으로. 응? 사고라든가. 내가 볼 때는 빗겨는 간다고 분명히 치는데 어후, 약 먹고 자살했어 그 사람? 목매고? 자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응? 혼자 있다가 자살했다고 아, 그럴 것 같아. 둘이 다 자살하지 않죠. 응? 근데 그 기운이 아빠한테 되게 지금 올해 많이 탈 거예요. 그래서 상문 정도는 조금 풀어냈으면 좋겠고 응. 이분도 보니까는 본인이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내가 가장 노릇을 하려고 열심히 살았다. 앞에서 언니가 끌어주고 이 사람이 밀어주고 같이 열심히 살았어. 맞아. 정말 같이 열심히 살았고 보면은 둘이 솔직히 둘이 나가서 어떤 짓을 하고 다녀도 몰라도 둘이 의리가 있고 믿음이 있어. 네.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고. 네, 맞아요. 뭐 여태까지 살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이 소리가 왜 안 나왔겠냐면은 그래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서로의 믿음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만 열심히 사시면 괜찮아.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이 문서 얘기를 하는데 올해 신랑이 문서를 질란지 본인이 문서를 질란지 분명히 문서가 들어와. 응?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거 없대? 네, 없어요. 응? 아직.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신랑은 그냥 이 일 저 일 다 하고 다니는. 대략적으로 어떤 거? 그냥 와이파이 달러 다니고 CCTV 달러 다니고 그냥 프리랜서에 그냥 자유롭게 네. 그 PC방 하나 하고 있고. 몰라. 하여튼 옮길련지 팔련지. 응? 괜찮다 그러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꼬꾸라지는 형국이긴 해요. 그래도 못 벌었다 소리 못 하고 이제는 진짜 고비가 지났어. 대준님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놨다. 항상 쫓기는 것처럼 아둥바둥 살았어. 맞아요. 기준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 중심을 언니가 많이 잡아줬어. 흔들릴 때마다 본인이 많이 잡아줬고 본인이 끌고 가면 밀어주는 것처럼 이 시에도 대주도 이제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어. 솔직히 3, 4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 왜 발전이 없는 것에 대한 나도 남자인데 약간 갱년기 아닌 갱년기처럼 한번 훅 왔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니까 건강만 좀 조심하시고 올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이거 진짜 뭐 안 나쁜 일이 생겨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알려주는 사람이잖아. 분명히 사고 수가 들어와요. 또 하는 일이 그렇다고 하시잖아. 뭐 사다리를 탈 일이 있다던가 맞아요. 해도 꼭 진짜 나는 우리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 전기에 감전돼 사다리에 떨어져 죽어 뭐 2층에서 뭐 추락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조심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잘못되시는 건 아니지만은 사제 상문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안 좋다 이런 날은 되도록이면 일을 조금 미루시라 그래. 그런 식으로 비껴갈 수 있는 운이시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이쪽으로 검사 좀 한번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위나 간이랑 위나 췌장이랑 이런 걸로 초음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언니도 마찬가지. 갑상선하고 산부인과 쪽으로 조심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어떻게 살았대? 그 여리여리한 마음으로 또 힘들었어요. 진짜요. 많이 사기도 당해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아 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지금. 엄청 많이 울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한테 전달되니까 같이 우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